천년고찰 불국사입니다. 다보탑, 석가탑, 석굴암 등 신라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세계적인 사찰입니다. 어떻게 움직이셔서 불국사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전체 불국사의 이제 이 경례도거든요. 우리가 주로 이제 도박장 하우스로 사용한 집이 요 33번입니다. 정해로. 예, 정해로라는 요 33번입니다. 한번 정확히 끝. 예, 도면으로 보면은 저기 여기. 예, 여기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불국사의 실세들 한 12명 정도 방이 있어요.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하나가 도박하우스죠. 불국사에 도박장이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. 정해료로 가는 길은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운이 좋아한 거지. 정해료는 불국사 주지를 지낸 종상 큰 스님의 거처이기도 합니다. 여기 차 있는데 여기가 정해료야. 그 저기 대박. 때마침 종상 스님을 만났습니다.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은 불국사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입니다. 이 종상 스님이 불국사 도박판의 주역이라고 합니다. 그 당시에 하우스장이야 저기가 제 장소가. 스님들이 도박을 한 곳은 정해류의 맨 좌측 방. 신도와 외부 스님들의 출입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. 스님들이 무슨 돈으로 도박을 했을까? 당시 불국사 부주지와 오호사 주지를 맡고 있던 장주 스님의 한 달 수입은 약 5천만 원. 거의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를 내가 자랑이 아니고 이건 내가 나쁜 사람이지. 그걸 다 탕진한 사람이니까 도박으로 세계 등님의 도박으로 탕진한 사람이다. 이 고백하는 겁니다. 해외 원정 도박도 했다고 합니다.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명의의 해외 연수 안내 공고문입니다. 연수 장소 가운데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도 있습니다. 당시 종상, 장주 스님 등 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. 이 성복 다 입고 승려로서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. 여 국내 공항에서 뜰 때는. 그런데 미국에서 공항에서 딱 내리면은 군대 명령처럼 전부 다 그 검색대를 통과하면 화장실로 가버려요. 변복을 하는 거죠. 모자도 뭐 카우보이 모자 쓴 사람, 먼 사람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지 좋아하는 걸로 다 꾸며가지고 안경 하나서 끼고 이래가지고 촥 그 공항 밖으로 나오면은 완전히 이거는 손사 없는 도박단입니다. 해외 도박단, 원정 도박단. 그걸 뭐 저런 기계 리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하는 사람도 있고. 장주 스님의 여권입니다. 미국과 마카오 등 도박장을 운영하는 나라를 여행한 흔적이 빼곡합니다. 대부분 종상 스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. 뭐 정말 없죠. 전부 사실. 종상 스님 같은 경우는 블랙잭이에요. 그 사람이 최고 잘하는 게 장기가 블랙잭이야. 장주 스님의 주장이 사실일까? 불국사 종상 큰 스님께 취재를 요청했습니다. 스님이 그 불국사에 잘 안 계십니다. 그래 연락이 안 됩니다. 스님의 입장을 반영해서 방송 나가기가 지금 뭐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.